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신부님, 저는 무속신앙에 빠져서 오랜 기간 방황했던 신자입니다. 죄인 걸 알면서도 당장에 답을 얻고 싶어서 계속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돌아가기가 무섭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그런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보통 이게 그 무속신앙으로 잠깐 가는 분들 보면은 네. 그 나약함의 표지이기도 하고 네. 또한은 미래의 불확실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때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물어봐요. 네. 무속신을 갔을 적에 네. 행복했느냐.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네. 조금 어떤 때는 그런 관계 돈을 얼마나 주느냐. 아, 예. 물어봐요. 네. 그럼 행복했으면 안 오거든요. 네. 빠지지. 그렇죠. 예. 불안했죠. 예. 돈을 개개해줘. 해결된 것도 아니고. 네. 그건 자기가 지금 어떤 나약함에 미래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겹쳐서 갔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은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다. 네. 예를 들면 그 돈으로 네.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훨씬 더 우리가 기뻤을 거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한편으로서는 그 삶 여정에서 우리 나약함,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때문에 가긴 가지만 네. 결국은 따져 보면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고 나 아, 예, 예. 그 하느님이 내 삶의 어떤 전체 뭐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적당한 자리에 찾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뭐 같이 순서를 보면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 이렇게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제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때로 우리한테는 좀 확실한 좀 확실성도 필요해요. 네.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네. 하면은 들어주시는데 예. 하느님께서 원하시느냐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들어달라고 그러면 들어줘요. 또 그럴 수 있죠. 예, 예. 하느님 이런저런 길을 통해 다 또 이끄시는 분이지만 네. 자녀가 부모님을 돌 청할 적에 네. 부모님 원하시는 걸 하면서 했을 때 더 내가 들어주는데 그렇죠. 안 주는 길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해달라고 그러면 저게 제정신이야 뭐야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듯이 네. 우리도 하느님 앞에 했을 적에 조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시는 것을 먼저 거기에 몰두해 봤을 적에 이런 문제 해결되지 네. 그냥 적당히 되고 내가 따졌을 적에는 어떤 면에서 하고 자기가 바라는 거하고 네. 실제 행동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게 네. 어떤 그 미신에 대한 무속 신앙에 대한 또 우리 자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는 지나갔어요. 예. 어떤 때는 점쟁이가 과거는 기막히게 막힌다고 과거는 자기가 도달하는데 예. 예? 예. 미래는 뭐 누구 뭐라 잘 모르지. 미래 불확실한데 이렇게 뭐, 예. 이런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건 손님 맡겨야 돼요. 정말 지금 네. 했을 때 좋은 미래 맞아요. 오늘 잘하면 내일 좋은 하루 맞아요. 그렇죠. 예. 오늘 기쁘게 하면 저녁에 잠 잘 자고 내일 아침 신나게 일어나 사는데 네. 오늘 그냥 괴롭고 뭐하고 짜증스러워 잠 못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좀 불안하게 일어나서 짜증스럽게 일어나면 제대로 하루가 되겠어요. 아 그렇죠. 예. 불속신앙이나 이런 거에 이제 그쪽으로 기우는 경향성 이런 그 사람 마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꼭 이렇게 무속신앙에 빠졌던 분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죄가 좀 많아서 아, 성당에 좀 나가는 게 조금 그래요. 뭐 저는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예. 명확한 것이 예예 예. 하느님께서 네. 당신 아들을 보내주셨고 네. 바로 내 잘못,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고 네. 그 길로 돌아가시면서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네.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사해 주는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청했으니까 그냥 용서 받았겠지가 아니라 네. 이건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사제를 통해서 죄를 받도록 고백성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고백성사를 보면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잃어버리세요. 네.
하느님 잃어버리시는데 바로 왜 내가 기억해 가지고 다 예. 즉시 잃어버리 더 이상 기억 안 하세요. 예. 이러지는데 그래서 내가 왜 기억해 가지고 뭐든지 다 사해줘요. 그러니까 예.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느 사람이 네. 죽을 직전에는 예. 우리가 소위 말한 조당이니 모든 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세요. 왜냐? 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이건 하느님의 살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아이가 있는 부모님 앞에 알겠는데 네. 잘못했어. 네. 잘못했으면 용서를 청했어요. 네. 그리고 신나게 세릴까 그러면은 부모님 아 맞아 저기 저렇게 정말 다시 시작했으니까 저게 얼마나 참 다행인지 네. 정말 하는데 용서 받았다고 하는 지방에 나오지도 않고 문도 잠그고 뭐 말도 않고 누가 그러면 아유 저 아직 속철이지 못했지 네. 그러자거든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교황님 이번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29일 날 새로 추경 임명하셨는데 네. 저 아르헨티나는 할아버지 시모님을 추경 다 시모님 인정해 주셨어요. 오 예예. 예. 그 추경님 누구냐면은 시모님인데. 프란치스 시모님이세요. 네. 근데 그 시모님이 하느님께 용서를 청했어요. 네. 하느님 제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당신의 권한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느 사람 다 그러니 하느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용서해 줬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이분 교황님이 추경을 임명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정말 아니죠. 아, 그냥 뭐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무한히 용서 처음 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 기억조차도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 과거 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자비 네. 맡겨드리고 지금 새롭게 마음을 내어서 네. 힘을 다해서 할머니한테 미리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그 죄를 지은 우리의 용기와 믿음 이것만 있으면 사실 되네요. 그렇죠. 하느님은 이미 다 그냥 뭐 열려 있으시니까요. 예. 아버지인데 예. 그 아버지 저 그 두 아들 잃어버린 아들 네네. 아들 비유는 하죠. 어떻게 했어요? 아들 막내 아들 둘째 아들 가서 온갖 죄 다 짓고 다 안고 왔을 때 네. 그러더라 아버지라고 네. 용 아버지라고 더 인정하지 말고 이제 종으로 채워줄게. 아버지가 더 이상 내 생각으로는 네. 입도 막고 이놈아 가만히 있어. 네가 그러고서 뭘 했어요? 빨리 종으로 가져와라. 네. 소 잡아라. 네. 잔치 벌려라. 네. 이런 아버지세요. 아. 참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미련하게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미련하죠. 늘 그냥 예. 미련하죠. 예. 그것도 짝사랑이죠. 예. 그렇죠. 예. 짝사랑이죠. 늘 짝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런 정말 하느님의 용서밖에 모르시는 좀 미련한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더 그분께 내가 맡겨 드렸을 때 이런 죄의식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자존감도 더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